매직 핸드라고 그렇게 물건을 잘 잃어버리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에어팟 이런 거 몇 개까지 써보셨어요? 저는 몇 개까지가 아니라 하루에 두 번 잃어버린 적 있어요. 잃어버려서 샀는데 그걸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켓을 잃어버렸다. 자켓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잃어버려? 안 잃어버리나? 너무 크잖아요. 깜빡하고 예를 들어 깜빡하고 재밌으시다 근데. 더 재밌으세요. 아 저요? 아 진짜요? 아 저요?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동화 속에 계신 분 같아요. 저요? 네. 순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앞니까지 나왔어요 진짜.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아 진짜요? 제가 연습생 때 또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선배들이 목격담으로 얘기했던 꼬마 아이 귀신이 되게 많았어요. 보컬룸이 지하에 있었는데 복도를 딱 문을 열었는데 정말 시꺼먼 복도가 쫙 나오는데 여자아이가 웃는 거예요. 아 연습생 친구가 있구나 인사하려고 보컬룸 1번 방 이제 2번 방 창 보면서 갔는데 아 뭐가 잘못됐다. 할게요. 쳤나? 쳤나 안 쳤나?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어떡하면 좋아. 요즘에 막 뭐 내가 하려고 핸드폰을 딱 키면은 뭐 이게 뭐지? 진짜 이게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난 것 같죠? 그럼 TMI. 네 여러분! 댄스클럽 에리입니다! 뜨거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빅토리가 개봉해서 굉장히 바쁘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헬스클럽 에반 버번 하이볼과 함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이볼이에요. 에반 버번 하이볼은요 에반 윌리엄스 위스키가 들어간 하이볼입니다. 에반 윌리엄스 위스키는요 미국 2030 분들에게 인기 위스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신상 하이볼 신상 위스키에 제가 빠질 수가 없죠. 편의점에 파는 이런 하이볼들이 위스키 향만 살짝 나거나 옹크침만 들어간 하이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에반 버번 하이볼은요 버번 위스키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버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저처럼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답니다. 보통 위스키는 보리랑 호미를 이용하는데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가 51% 이상 들어간 원액을 사용한 위스키라고 합니다. 안쪽을 불에 태운 새 오크통을 이용해서 숙성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애플 맛이 있고 레몬 맛이 있거든요. 애플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탄 하이볼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게스트분이 스시를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스시를 준비했는데 찰떡일 것 같아요, 스시랑. 레몬도 마셔볼게요. 이게 찐이 들어가니까 더 깊은 맛이 나네요, 확실히. 그리고 뭔가 캔으로 돼 있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 싹 들려가지고 이거 하나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선생님 이거 얼만가요? 있는 거 다 주세요 해가지고 집에 싹 씻고 만나면 자면 와 근데 약간 취하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오늘 약간 정말 맛있어가지고 약간 과하면요 큰일 났네. 시작한 지 3분 만에 취한 헬스클럽 호스트를 보고 계시네. 그럼 조금 이제 하이텐션인 상태로 오늘의 게스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앨범으로 돌아온 그분입니다. 태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면 될까요? 아, 네네, 앉으세요. 아이고, 예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네네네. 헬스클럽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헬스클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정말 태민 네. 선배님이 이렇게 헬스클럽에 나와주실 줄이야. 헬스클럽 많이 컸네요. 저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제가 감사해요. 나 어떻게 진짜 취했나봐. 저희 멤버 여기 왔다 갔었죠. 키오빠! 세 번째 녹화 때 왔다 가가지고 맞아요. 아주 엄청 뭐라고 많이 하고 왔어. 야, 막상 그걸 할 때 장갑을 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제가 하이볼을 네. 준비를 했어요. 원래 네네. 조금 술 드세요? 안 마시진 않는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살면서. 진짜요? 네. 왜요? 왜요? 그 술 맛을 좀 알게 된 해? 원래 술을 잘 못했는데 그럼 주량이? 아 근데 주량을 잘 몰라요 아직. 막 잘 마시진 않아서 엄청 잘 마시는 건 아니고 엄청 못 마시는 것도 아닌? 오늘 한번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취했어요. 두 캔에요? 두 모금 한 모금 한 모금씩 마셨는데 약간 와 근데 저는 이렇게 술 못 드시는 분 처음 봐요. 태어나서 이 두 모금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아니죠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죠. 저 이 정도면 거의 한 달은 에반 버번 하이볼이 레몬 맛이 있고 사과 맛이 있거든요. 어떤 거를? 저 레몬이요. 레몬이요. 거의 그렇게 안 닦으셨네. 그래도
제가 태민 선배님 나오신다고 스토리를 올렸어요. 질문을 받으려고. 아, 네네네. 둘이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떤 사이예요? 이래서 무슨 사이예요? 저 옛날에 울토에서 네. 했잖아요. 맞아요. 미스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저 김범명한테 그랬어요. 아, 혜리님 진짜 자상하시다고 엄청 잘 챙겨주시고 저 막 예능 같은 거 잘 못하니까 옆에서 막 알려주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선배님을요? 네. 그 기계 같은 거 있으니까 아~ 그런 걸 막 잘 못 다루고 아, 사용하는 거 어떻게 네, 사용하는지 네, 네. 그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근데 네. 어떻게 드세요? 애플 네. 애플 와 짠 짠 이야 네. 오 괜찮네요. 그죠? 별로 네. 안 세죠? 네, 오 맛있다. 별로 안 세지만 아니 얼마 전에 그 놀면모하니 나오신 걸 제가 한 여섯 번 본 것 같아요. 제가 나온 거요? 같이 무대 하시는 거. 아 놀면모하니? 네. 다 놀자로 시작해서 헷갈려가지고 놀죠? 놀라운 토요일 말고 놀면모하니에 다섯 곡인가? 그때 꽤 불렀어요. 그죠? 꽤 많이 하셨죠? 네, 네. 같이 그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이상했어. 아 진짜요? 식사 안 하셨죠? 저녁은 안 먹었어요. 초밥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맛있어 보이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멀지 않으세요? 오 너무 스윗해. 저한테 멀지 않으세요? 아 근데 스시 왜 좋아요? 간편해서? 그러니까 사실 진짜 초밥은 다이어트 때 초밥을 진짜 많이 먹어요. 육회나 식단을 계속 하시는구나. 그쵸. 아무래도 딱 보기 좋은 정도라는 게 또 화면에선 있고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네, 네. 저 너무 알아요. 네. 근데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로케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쵸.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아, 저도 그래요.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 꼬바로우. 어, 맛집 알려주세요. 화양 양꼬치라고 있는데 꼬바로우가 진짜 맛있어요. 건대에 있는 거예요? 맞... 어, 어떻게 하셨어요? 화양동... 아, 그쵸. 화양... 근데 팬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입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 정말요? 원래 많이 하세요? 팬분들한테 질문이요? 몸을요. 아 무엇이든 물어. 어 네네네네 아, 맞아요. 또 아니요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어쩐지 그렇게 질문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거 뭐예요? 전 이 질문이 정말 최고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는데 블루베리 사건? 아 블루베리 사건 그 뭐예요? 제가 이제 되게 좀 열심히 식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블루베리가 제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좀 당? 안 그래도 식단을 제한하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가 되게 귀했는데 그쵸. 그때 일본 숙소를 살았었는데 멤버들하고 포스트잇으로 이제 붙여놨어요. 태민 그리고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그걸 이제 저희 멤버 키영이 먹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민하니까 예민하지. 어떻게 블루베리 내 걸 먹을 수 있지 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범형 입장에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아, 오빠 진짜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 좀 문제가 많았죠. 아 그게 블루베리 사건이구나. 네 이게 블루베리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일 때 블루베리 보냈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근데 그걸 형이 보냈는데 제가 그 수락을 못해서 어? 기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안 받은 건가요? 아 키가 블루베리를 보내?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전 받아준 줄 알았어요, 그냥. 아 결국에 형이 비타민을 보내줘서 그걸로 아 됐어요. 다시 보냈구나. 네, 팬분들이 그게 궁금해서 못 받았습니다. 제가 거절한 건지 못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딘가쯤인데 어쨌거나 블루베리를 먹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기범이는 그래서 블루베리를 보냈구나. 역시 방송인이네. 이것 또한 그놈의 블루베리 정말. 아, 되게 재밌으신 분이셨네요. 누구요? 선배님. 저요? 네. 아 그래요? 저 되게 재미없는데? 조용하고 뭔가 낯도 많이 가리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그래 맞아요. INFP 네네 혜리님 E이시죠? 아 E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 I세요? I예요? E? E 나 E INFP 나랑 완전 다르네. ESTJ? ESFJ. ESFJ. 전 J인 분들이 진짜 대단해요. 어! J. 매직핸드라고 그렇게 물건을 잘 잃어버리신다고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그래서 ADHD가 있나라고 스스로 의심까지 해봤어요. 그 정도로요? 왜냐면 어느 날 그냥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ADHD의 특징은 건망증이 심하고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나일 수 있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잘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에어팟 이런 거. 네. 몇 개까지 써보셨어요? 저는 몇 개까지가 아니라 하루에 두 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잃어버려서 샀는데 그걸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그리고 뭐 휴대폰 이제 회식 같은 거면 항상 잃어버리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일 잃어버리고 진짜 아 너무 아까웠다 하는 건요? 이거 진짜 아까웠다. 아까웠다? 아 근데 그게 크게 없어요. 그냥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거. 네, 뭐 그냥 없어졌구나. 물건인데 뭐. 네네. 그리고 뭐 다른 대체품들이 항상 있잖아요. 뭐 자켓을 잃어버렸다. 자켓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나? 너무 크잖아요. 깜빡하고 예를 들어 연습하고. 아 깜빡. 추운데 밖에 나가면 아 약간 쌀쌀한데 내가 왜 이렇게 쌀쌀하게 왔지 이런 생각이.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 아 내가 쌀쌀하게 왔구나. 이런 적도 많아요. 캐리어에 뭐 신발까지 다 싸버려서 신을 게 없다거나. 외국에서 되게 똑부러지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이미지였어요 제가? 되게 야무지고 나 말고 다른 데 관심 없고 뭔가 약간 더 날카로운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대하시는 걸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갭 차이가 너무 심하다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떤 이미지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혜리님이요? 네. 되게 좀 자상하다? 엄청 뭐랄까 친근한? 두루두루 뭔가 다 잘 지낼 수 있는 성격의 좋은 성격의 분이시구나.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고 방송에서도 볼 때도 그런 느낌이고. 그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저요? 네. 두루두루요? 네. 오 저는 아니에요.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아 저 이러고 이제 막 아니 그러면은 약간 안 맞는 유형의 사람은 누구예요? 뭐 강요하는 사람. 우와, 막 오늘 회식 가자! 에너지가 너무 과다. 그러니까 우리 민호 형이 또 약간 에너지가 많은데 성격은 너무 잘 맞아요. 에너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형이랑 있으면 아, 이렇게 기빨리고 잔소리 자꾸 하면 이제 아, 막 이렇게 그냥 아, 또 얘기하는구나. 운동 가자! 태민아 운동 가자! 막. 전화 와서 막 그래요. 왜 운동 요새 안 나오냐. 진짜구나. 죄송해요. 제가 농담을 한 거였는데 진짜 셨군요. 샤이니 우정반지 잘 가지고 있냐고. 아, 네 우정반지 잘 이것도 우정반지. 아직 안 잃어버리셨네요. 네 아직 다행히. 휴대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가격이 더 비싸니까. 더 비싸게 준 거 산 거라서.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솔직히 기범이 형의 아이디어다. 온영은도 온영의 아이디어다. 얘기를 하고 이런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제 기범이 형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멤버들하고 우정링을 맞추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제가 또 그 전에도 그냥 우리가 우정링이나 그런 거 멤버들하고 맞추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고 네. 기범이 형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은이 형은 우리 우정링 맞추자 하면서 메신저에서 네.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꺼낸 사람이고. 어? 민호 선배님은 뭐 하셨지? 운동하고 있었겠죠. 아. 뭐. 제가 이걸 제가 하나를 더 맞췄거든요. 이게 더 샤이니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다이아가 들어가 네. 있는데 이게 우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민호 아 이거는 좀 안 어울린다 자기랑. 결국에 기범이 형이랑 저만 이거 예쁘니까 더 샀어요. 그냥 산 거 아니에요? 기범이 형이랑 저랑 이제 커플링. 블루베리 커플링. 네. 블루 커플링. 그러면 MBTI 검사하면 P가 몇 프로 나와요? 그것까지는 잘 안 봤는데. 와 이것부터 P야. 근데 MBTI 검사만 한 5번 한 것 같아요. 근데 INFP 말고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매직핸드 그 팬분들이 써주신 거 보고 글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 거. 저는 내가 잃어버린 거 아니고 주변에서 잃어버려도 스트레스 받아요. 아 진짜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걸 체크 안 했어요? 왜 못 봤어요? 이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뭐 이건 뭐 잃어버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진짜 안 받으시네요 스트레스. 매니저님 J예요? MBTI 보세요? 해외부터 보셨어요 매니저님? 왜요? 귀찮아가지고? 해리포터예요? 아, 저 해리포터를 안 봐가지고. 아, 진짜요? 보셨어요? 전, 네, 봤죠. 전 몇 번 보죠. 매년 보죠, 거의. 시즌이 되면 해리포터 시즌이다 이러고 또.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전 봤던 영화를 또 보는 걸 좋아해요. 영화관도 개봉해서 재밌으면 또 보러 가고 그리고 공포 영화 진짜 좋아하고. 근데 무서움 많이 느끼시죠? 겁 많죠? 겁 엄청 많은 사람이 그러던데. 그런가? 겁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보통? 아! 제가 얼마 전에 무서운 썰 하나 얘기 드려요? 네네네. 별로 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궁금해.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뭐 저희 집이 만약에 20층이에요. 네. 20층을 누르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려고 버튼을 다가갔는데 13층입니다 이러면서 13층이 딱 눌리는 거예요. 오. 너무 놀래서 뭐지? 이러고 일단 껐어요. 왜냐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올라와서 이제 왜 그랬지? 이러고 네. 한 이틀 뒤에 친구를 불러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테스트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집에서 호출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호출을 네, 버튼 누르면은 네, 네, 네. 13층에 있는 집에서 그 버튼을 누르셨나? 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아 엘리베이터 타라고 했어요. 타 있을 때 내가 호출을 누르겠다. 네네네. 네, 네. 내가 호출을 눌렀어. 기다렸어. 네. 그 언니가 띠리링 집에 들어왔는데 야 안 눌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뭐야? 했더니 왜 숫자도 하필 13이야? 13이 뭔데? 했더니 13일 금요일 몰라? 비슷하다기보다 전 집에 도둑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안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전 좀 됐어요. 근데 한 1년? 도둑 들은지요? 네. 아, 도둑은 아닌 것 같아요. 없어진 거가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리신 거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뭐가 생겼어요 오히려. 네? 아니 쓰레기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저 집 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집 안에 CCTV랑 집 밖에 그 CCTV를 달았어요. 너무 무서운데? 이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좀 무서웠어요. 집에 숨어 있을까 봐.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면 이제 침대 밑에 숨어 있고 하잖아요. 그거 정도? 이렇게 안 무서운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땐 좀 무서웠죠. 무서워 근데 좀. 근데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아 진짜요? 근데 실체가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한 거잖아요. 이건 사람 같아요. 사람. 난 귀신이잖아. 그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연습생 때 또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야기 못 따라 여기 혹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야기 못 따라 제가 한번 좀 꺼내서 네, 그 뭐지? 연습실에 제가 이제 되게 좀 일찍 갔었는데 주말에 보통 1시까지 이제 오라고 했었는데 이제 막 11시쯤에 가서 미리 이제 청소하고 불 켜고 막 그랬었어요. 막내여가지고 갔는데 보컬룸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 복도가 진짜 어둡고 보컬 방이 있고 그 유리문이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있어요. 볼 수 있게 네. 안에가. 근데 그냥 이제 그 복도를 딱 문을 열었는데 정말 시꺼먼 복도가 쫙 나오는데 여자아이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습생 친구가 있구나 인사하려고 보컬룸 1번 방 이제 2번 방쯤 보면서 갔는데 3번 방쯤 갈 때쯤 이제 그쪽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 뭐 잘못됐다.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무섭지. 겨우겨우 거기를 이제 벗어나서 그 회사 직원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트레이닝팀한테. 네. 근데 보니까 선배들이 목격담으로 얘기했던 꼬마아이 귀신이 되게 많았어요. 좀 유명한 귀신이더라고요. SM은 귀신도 유명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데뷔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친구도. 아니 그래가지고 그 트레이너 분한테 전화했더니 아 그 유명한 친구야 괜찮아 약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비슷했어요. 귀신 있어 귀신 있어. 아 너 봤구나. 아 본 건 아니고 들었는데 괜찮아. 걔 노래 잘하지? 캐스팅하고 싶은데 걔 안 보이더라고. 샤이니 다른 멤버는 못 보셨대요? 아 있어요. 기범이 형이 있어요. 기범이 형이 소리를 들었어요. 기범이 형 웃는 소리? 아니요 욕하는 소리 귀에다 대고 이게 욕을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과학이란 좀 접목시켜가지고 네. 귀신을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1차원에서 2차원을 볼 수 없듯이 우리 차원에서 이 뭔가 오류로 인해서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라는 막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류들이 아닐까 귀신은. 그럴 수 있죠. 뭔가 그렇게까지 가니까 잃어버려도 상관 안 하시는구나. 그런가 봐요. 다른 차원으로 갔구나. 아 근데 괜찮아요. 제가 너무 막 말을 이상하게 했나? 아니요? 너무 재밌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분량 나왔어요. 아 진짜요? 가셔도 돼요 사실. 그럼 이거 좀 포장해 주시면 맞으니까. 예능 캐시네. 아 그래요? 방송 좀 많이 네모해 주세요. 아 킹덤 네. MC 하시잖아요. 네네. 아 뭔가 태민 선배님이 딱 쓰셔서 MC 한다는 거 자체가 뭔가 되게 잘 안 그려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요? 아 아니에요. 아 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얘기하다가 이제 어디였더라 자꾸 까먹고 자꾸 팀 이름 잘못 얘기하고 유나이트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얘기할 때 유나이티드라고 아~ 얘기를 한다거나 뭐 더 뉴식스, 더 뉴진스라고 그러고 친구들한테 또 미안하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MC면 할 게 더 많잖아요. 챙기기도 해야 되고 네. 진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이어 모니터를 끼고 이제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즉흥적으로 궁금한 거 더 얘기하시라. 그냥 대본대로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어때요 지금 대본이 없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좀 형식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MC는 어느 정도의 형식적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막 그 순서도 있고 이 타이밍에서 뭐 얘기해야 되고 규칙도 공지해야 되는데 제가 규칙을 모르겠더라고요. 하는 사람인데 대체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도 뭔가 신인 친구들은 든든할 것 같아요. 되게 응원 많이 해줬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잘게요. 진짜 귀엽다. 저요? 아니요. 저 나중에 써먹을게요. 신개념 자기 PR 방법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으시다, 근데. 더 재밌으세요. 아, 저요? 아, 저요? 귀엽다. 아, 저요? 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자기 말만 하는 느낌. 듣는 사람은 없고 말하려는 사람만 있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와 아, 저요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파악이 진짜 빠르시다. 아니에요. 아까 됐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런 게 약간 그 천생 아이돌 모먼트 같아요. 아 그래요? 야, 앞니까지 나왔어요 진짜.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아 진짜요? 이거 자꾸 웃으면 안 되겠다. 웃는데 테이블 흔들리네. 원래 잘 웃으세요? 좀 잘 웃어요. 맞아요. 아니 웃음 장벽이 되게 낮아요. 저 진짜 높아요 웃음 장벽이. 아 진짜요? 진짜 높아요. 무섭다. 약간 선배님이 일부러 하시는 건 아니지만 약간 내 코드인데? 너무 웃긴데? 아, 저 웃기려고 막 하는 건 아닌데. 알아요. 그래 보여요. 그래서 웃겨요.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네. 지금 유튜브 채널 없으시죠? 네네. 만들 생각 없으세요? 저요? 팬분들이 아, 원하시던데. 저 그런 생각 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어찌어찌 하다가 좀 흐지부지 돼가지고. 생각은 하고 계셨구나. 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거. 조금, 브이로그 같은 거. 네, 브이로그나 이제 제가 뭐 연습하거나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아! 네. 그 질문이 있었어요. 데뷔하고 지금까지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네네. 진짠가요? 네, 샤워를 안 하고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 아, 저는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일단 침대에 묻잖아요. 저는 침대에 스프레이가 묻고 메이크업이 묻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소파에서 잠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만취 상태에 필름이 끊겨도 샤워를 하고 잤어요. 항상. 진짜요? 네, 네, 네. 왜요? 뭔가 약간 그래야 잠을 좀 잘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찝찝하잖아요. 잘 이겨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것도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작게. 그러니까 존중. 존중. 네. 근데 저는 그렇다. 뭔가 찝찝하면 저는 그렇다. 너는 잠을 못 잔다. 너는 그렇고 저는 그렇다. 네, 어차피 안 씻고 잠 못 잘 바에 빨리 씻고 제대로 자는 게 낫다. 그러면은 막 진짜 너무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 시간 자고 나갈 스케줄이에요. 아, 전 그래도 씻어요. 씻고 잠을 안 자요. 그러면 3시간. 그러니까 1시간은 안 될 수 있어. 왜냐면 1시간? 애매하게 1시간 자느니 3시간. 3시간도. 그러니까 그런 적 많죠. 저는 항상 내 씻었어요. 근데 믿을 수 없을 것 같긴 하다.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침대가 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잘 때. 그리고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먼지나 이러면 이제 많으면 좀 이제 알러지도 올라오고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신기하네요. 아 정말요? 아 진짜요에서 아 정말로 바꾸셨네요. 아니 제가 선택하는 말에 있어서 네. 잘 안 쓰는 말들을 좀 한다는 얘기를 좀 듣긴 해요. 뭐 예를 들어 몹시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저 가끔 쓰더라고요. 오늘 기분 어때요 태민군? 저 기분이 몹시 좋아요.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생각보다. 뭔지 아시죠? 네, 저도 그거 봤어요. 어디서요? 유튜브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같은 걸 보셨네. 알고리즘이 비슷한 네. 거다. 또 뭐 있어요, 알고리즘? 저 관심사가 양자역학. 아, 고양이. 아, 고양이 진짜. 키우신다고? 에이. 고양이 두 마리 맞아요. 있잖아요. 꿍댕이? 네, 네, 네. 꿍댕이랑 빵댕이였나? 아니요, 꿍이랑 댕이. 비슷하잖아. 근데 귀엽다, 빵댕이. 꿍이랑 빵댕이. 꿍이랑 댕이? 네. 왜 꿍이랑 댕이에요? 그러니까 꿍이가 처음에 이제 팬들을 짝꿍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제가 귀엽게 부른다 꿍이라고 부를 거예요, 팬들을. 짝꿍이라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자. 인자. 이제 꿍이가 이제 왔을 때 애가 표정도 되게 꿍하고 그냥 딱 그 이름이 찰떡이어서 꿍이라고 지었는데 그럼 약간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짝꿍이라서 꿍이 아니라 꿍에서 꿍한 거.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중의적 표현. 네, 중의적 표현. 네. 그리고 댕이는 이름을 좀 세트로 지으려고. 어떡해 댕이야. 댕댕이 같아 또 약간 강아지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 있었어요. 꿍이랑 댕이가 네 꿍이랑 댕이가 아 진짜요? 꿍이랑 댕이가 10분간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나요? 10분간 사람 말을 알아듣고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정 표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사랑한다, 너무 예쁘다, 항상 널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것도 알려줄 거야. 제 이름을 알려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 이름은 태민이야, 태민 아빠야. 맨날 아빠라고 하는데 제 이름을 모를 것 같아가지고. 반려동물 키우세요? 아, 네. 저도 호두라고 강아지 있어요. 근데 이름을 알려준 적 없지 않으세요? 그쵸. 이름은 얘기 안 해봤네요. 꼭 가서 할게요, 이번에.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반려동물이 주인 이름을. 와, 진짜 신기하다. 동화 속에 계신 분 같아요. 저요? 네. 동화 속 주인공. 왜냐면 너무 진짜 순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래서 팬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있었어요. 팬분들이 만들어 주신 동작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본 적 있으신지. 아, 기억나고 근데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네. 그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윙크? 이거구나.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러면 살려야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큰일 났네요. 오케이, 저, 네. 그럼 확실한 거네요. 네, 확실한 거네요. 만약에 사람 만났어. 역시 잘해. 못하는 척 하면서 다 잘해요. 저요? 네. 아,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아! 네.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샤월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팬분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거 뭔지 아세요? 티켓팅 할 때? 뭐지? 모르겠는데? 이태민 세 번 외치면 성공한다? 네네네. 태민님도 중요한 일 있을 때 이태민 세 번 외치나요? 저요? 외치면 당연히 되게 재밌고 좋겠지만 저는 뭐 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게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쓰지 않나? 만약에 제가 그런 부적의 소유자라면 저는 진짜 매일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만약에 내가 라면을 끓이기 전에 아, 해리! 라면 맛있어져라. 혈액형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AB형. 아직 MBTI로 못 넘어오셨네. AB형이시죠? 네. 맞네. 아, AB형 느낌이 나요. 진짜요? 네. AB형 느낌이 뭐예요? 천재.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번 앨범. 네. 앨범 얘기 너무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이고, 이제 섹시스 인디에어라는 곡이 타이틀이고, 조금 커플처럼 가져가는 곡이 호라이즌이라는 곡이 또 있어요. 제가 이번 앨범이 너무 궁금했던 게, 24번째 헬스클럽 활동한 최초로 포기한 챌린지. 제가 한번 포기하고 싶었던 건 그 세븐틴 승관 씨 나왔을 때. 마이스트로? 혹시? 네. 아, 그거 어렵죠. 안무 하는 거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손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도 승관 씨가 할 수 있어요 막. 아, 저를 막 이끌어 주셔가지고 했는데, 근데 선배님께 진짜 너무 어렵던데요? 뛰는 게 많아서. 네, 뛰는 게 그죠? 많아서 네, 좀 많이 힘들어요. 무대를 보면서 조금 더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의 무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타이틀 그 섹시신데어가 곡이 한 번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아, 만약에 제 무대를 우연치 않게 보시게 된다면 네? 채널 고정하셔서 뒤까지 조금 더 봐주시면 이런 뒷부분이 있네. 끝까지 봐주시면 곡도 막 3분 안에 끝나니까. 네. 이제 그 투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솔로 콘서트 있고. 그니까요. 투어 떠나시기 전에 앨범을 내시는. 맞아요. 건데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투어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버리는 경우는 또 처음인데, 이제 준비하는데 좀 빠듯했었어서 오히려 빨리 투어를 시작해서 좀 여유를 갖고 싶다. 음악적인 또 공부도 좀 하고 곡 쓰고 좀 하려고. 이번에 약간 투어 올라가기 전에 외쳐보는 거 어때요? 스태프분들이랑? 이태민 그래볼까요? 그럼 뭔가 막 끝날 때까지 정말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걱정되는 일 없이 잘 끝날 것 같은데? 해볼게요.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한 동화 속에 왕자님이 나와주셨어. 왜요? 세상에나. 진짜 저는 약간 되게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클럽의 네. 클로징 질문입니다. 네. 오늘의 TMI는? TMI... 이것도 괜찮나? 분리수거를 했다? 완전 TMI예요. 세상 TMI. 세상 TMI죠. 그럼 평소에 청소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뭐 그 정도? 네. 손님방이 있는데 제 집에 네. 손님방에 침대를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이제 곡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서. 나중에 그 공간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팬분들한테 이 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약간 뭐 나중에 내 곡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네.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인데 대박나시고 네. 투어도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감사해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민. 탕수육처럼. 탕수육. 이태민!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 이제 제 사인도 네. 여기다 할까요? 좋아요.
오 망했다. 너무 못해가지고. 네. 제 사인입니다. 네. 알아요. 네. 엠믹스 서른 데이! 와! 안녕하세요. 서른이 엠믹스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엠믹스화가 뭐야? 근데 이제 편한 분위기 촬영을 하면은 다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없고 집단적도 말하는 사람만 지지 않으려면 계속 말해야겠네. 동갑이 저희 둘밖에 없거든요. 멤버 사이에서 동갑이 둘 뿐이에요? 네, 어떤 기분이에요? 그냥 진짜 편해요. 제일 친구 같아. 서른이 얘기도 한 번. 왜 콧구멍 걸렁거려? 갑자기 얼굴이 걸어가지고 얼굴이 말 진짜 못해요. 아니 앤서한테 사랑해 잘 자라면서 아, 이게 좀 사랑해. 어. 이러니까요. 근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앤서분들이 두 분이 정말 안 맞으신다고. 맞아, 그렇게 잘 맞진 않아요. 네, 잘 맞진 않아요. 이게 안 맞아서 오히려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곰돌이 젤리를 흰색이랑 초록색 을 좋아하고 노란색이랑 주황색을 안 좋아해요. 오, 노란색이랑 주황색만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근데 유나가 노란색이랑 주황색만 좋아해요. 그냥 남는 걸 버린 거죠. 널 위해서 내가 이걸 일부러 안 먹은 거지.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어? 죄송해요.